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말씀의 세 가지 능력이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집에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장모 집을 가서 장모 이 분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열병이 떠났다. 그러니까 감기 비슷하게 몸에서 열이 나고 몸이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기 육신의 정신과 육신의 윤리와 도덕 가지고 살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으로 오늘 다 쫓아내 주시고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간 사람들은 모든 소원을 응답받았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 질병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도로 다니시며 저희 희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말하는데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또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또 예수님 앞으로만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또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또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또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 또 18년 동안 허리가 굽고 고통받는 여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바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천지가 이루어졌고 천지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또 어둠도 물러가고 또 인생의 모든 각색 병든 것들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향하여 가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에서 300만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큰 무리가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가는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물을 가지고 나와도 얼마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저 기껏해야 하루 이틀 먹을 물이겠죠. 그러니 40년 동안 광야 여정길에서 저들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 쓴 물, 가시, 또 인생에게 장애물을 주는 모든 환란을 이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명령하시며 호령하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사람도 살리는 사명권이 있습니다. 사명권. 뭐 100년 또는 30년 또 이 사람은 형을 50년 받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죄를 사면해주면 그가 죄는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감옥소에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 대통령에게부터 사면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면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우리 2년 전에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허영길 목사님이 조지아주로 내려갔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집을 다 정리하고 조지아주로 내려갔어요. 조지아주로 내려가시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조지아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 2년 사역을 잘 하셨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지난 2년이 벌써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랬는데 그의
매형을 만났어요. 제가 2주 전에 매형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데 그 조기선 목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허영길 목사님 조지아에 주셔서 목회를 잘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거기서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드라이버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드라이버 운전하고 있어요. 예, 목회하러 가신 분이 거기서 지금 목회는 못하시고 아마 지금 드라이브 추록 드라이브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의 사명을, 선지자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바톤, 그 이스라엘 국가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300만, 500만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의 그 바톤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도 형통할 뿐 아니라 네 민족, 네 백성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자기 손으로 채찍질하고 그 죄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도 저들이 곤고한 삶을 살고 지금도 저들이, 여러분, 미국에만 지금 700만 유대인들이 삽니다. 가장 많이 살아요. 본국에 한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 한 보니까 한 100만 정도가 유대인이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 500명의 유대인이 삽니다. 일본 땅에도 유대인들이 삽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에도 한 2,000명 정도가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지금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예수, 하나님을 모욕한 예수,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한 예수, 그 예수로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얼마나 많이 저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난 하나님과 동일해. 그래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하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까닭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또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파괴하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해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돈지시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밤새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귀신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에서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요? 여호와의 말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그러나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보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망할 때까지 예? 완전히 자손이 예, 완전히 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부으신다 그랬어요. 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흥나지 아니할 사람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그가 왕위에 출세하고 왕위에 영화를 누렸던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예 멸시하면 폐망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이에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이 말씀이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 말씀이 가면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이 말씀이 들어가면 성읍과 들에서도 나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신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전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하여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기 때문에 100배 또 30배, 6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흥강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아무리 메마른 땅이요 광야요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면 그 땅이 여러분 생수가 솟고 그 땅에 길이 생기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1편 6절에 보니까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무궁토록 기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거의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 논산 염병장에 한 3,000명이 쫙 우리 젊은 애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 또래야 다. 보니까 국민학교 같이 다니고 중학교 같이 다니고 또 보니까 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다 그 또래만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 안양 장정이 안양에서 집결해가지고 논산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3일 군대에서 재워주고 밥 먹고 한 3일 있으니까 아침 10시인데 염병장에 착 앉혀놓더니 아마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주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 쓰고 거기다 주소를 쓰고 뭐라고 앞에서 마이크 들고 그 중대장이 얘기를 하냐면 육군 대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들 집안 내 이웃집이든 네가 아는 사람이든 거기에 장군 이름도 쓰고 대령 이름도 쓰고 연대장 대대장 허다못해 상사 중사라도 있으면 아는 사람 있으면 친인척 관계에다 거기다 이름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옆에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아이는 좀 이렇게 좀 높은 아이더라고요. 그 집안에 보니까 중령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령 뭐 외삼촌 뭐 어디 부대 근무 그 쓰는 이력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은 그냥 이제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가라는 대로 가고 전방으로 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집안 내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서울 내지는 대전 하면 대구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후방으로. 그러고 이제 아무 연고지가 없고 아무 힘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강원도 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강원도 전방으로. 예, 보니까 대부분 그랬어요. 저도 강원도 전방으로 갔는데 야, 저는 강원도 전방으로 간 걸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전엔 제가 강원도라는 땅을 가보지를 않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강원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죠. 예. 그 강원도를 제가 훈련을 다 받고 6개월 동안 하사 훈련을 다 받고 여산에서 훈련 받고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 받고 이제 거기서 우리 160명 우리 동기생들이 다 대한민국 전역 부대로 다 헤어집니다. 전부 다 헤어지는데 저는 춘천에서 우리 동기생 모였다가 춘천에서 또 갈라져요. 양구, 인제, 또 이 원통 다 춘천에서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소양강 댐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게 섬으로 우리 부대가 섬으로 가나 그런 줄 알았어요. 배를 타고 4시간을 들어가더라고요. 강원도 인제를 가는데 그래서 또 4시간 배를 타고 중간에 몇 사람 내려주더라고요. 그 부두가에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사람이 한 열 몇 사람이 우리하고 이제 양구, 인제, 원통, 최종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군 사령부 3군단 21사 우리 전차 대대 가는데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첫 예배를 자대배치를 받고 첫 예배를 드리러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인데 강원도는 낙엽이 떨어지더라고요. 벌써 춥더라고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데 첫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갔습니다. 갔는데 첫 예배를 거기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저는 뭐 이제 막 이제 온 사람이니까 예배를 잘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군종 이 하사가 침례 대전 침례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 그분이 곧 제대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제대를
5월에 제대하고 이제 내가 9월에 들어갔는데 한 6개월 있으면 그분이 제대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제대를 하는데 거기서 한 3년 근무하면서 후임자를 못 정한 거예요. 후임자를 아무리 봐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임자가 없는 거야. 그런데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월요일날 그 다음 달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내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 선임자를. 그러면서 뭐 신앙 이것저것 묻더니 이렇게 묻더니 내가 5월에 제대를 한다. 네가 여기를 교회를 잘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거를 교회를 맡기더라고요. 거기도 교회가 한 이만해요. 한 130명, 160명, 한 800명 돼요. 저희 부대가 800명 되는데 전차가 저희 부대 전차가 저희 중대가 한 20대, 3개 중대, 본부 중대, 전차가 한 10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차 부대인데 큰 부대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후임자, 그분의 후임자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가고 대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후임자, 군종 후임자가 되니까. 근데 대대장이 하시는 말씀이 대대장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집사님이야. 집사님인데 좋은 분인데 야 김하사 예 하니까 야 네가 금요일날은 요 중대장들 요 본부 중대장 작전과장 인사과장 뭐 소령도 있고 다 있어요. 야 네가 금요일날은 신방을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저보고 신방을 하라는 거예요. 다 부인들 집에 있으니까 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방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방도 하고 신방하면 부대에서 주는 예, 그 콩나물국 안 먹어도 되고 매일 콩나물국 나오니까 3년 동안 콩나물국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 콩나물에다 두부를 넣어가지고 그걸 하여튼 3년 동안 그거 먹다 나왔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 이 사모님들이 잘 차려줍니다. 네, 정말 잘 차려줘요. 근데 제가 제대하고 지금도 가끔씩 하다 그 우리 중대장들 그 당시에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 소리 듣는데 야 누가 진급해서 누가 지금까지 이렇게 군생활하고 누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고 그 지금도 연락이 오는데 야 그때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 그분들이 지금도 진급을 해가지고요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 40년 전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예 천지를 진동하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 가지 능력.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